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비드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웹 기반 해안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기는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신문사와 KNN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동주최 기관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제1세션 자장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집단지성과 지혜를 모아서 이 국면을 극복하고 오히려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혁신적인 컨퍼런스가 위기에 처한 해양산업, 특히 부산의 해양산업에 의미 있는 전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부산의 미래 SM산업, 선박관리산업이 주제인 제1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부총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로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남언욱 해양교통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박관리산업협회 김종태 부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성급 김명식 경영기획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부산지부장님 자리 같이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두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십니다. 바쁘신 일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철 부총장님의 발제를 듣고 각 토론자께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되면 이어서 지난 5월 8일부터 시민들께서 컨퍼런스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전 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올려주시는 댓글 질문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올려주신 모든 사전 질의와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윤철 부총장님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1세션 주제인 부산의 미래 SM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5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될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이윤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SM산업 하면은 생소할 텐데요. Ship Management, 선박관리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박관리산업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15분 동안 우리 부산의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SM산업이 무엇이다 하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15분과 나중에 토론을 합쳐서 90분 동안 다 듣고 나면 아 이게 SM산업이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의 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SM산업, 선박관리산업이 과연 뭐다 하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계적으로는 이 SM산업의 현황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다, 국내적으로는 또 어떻다,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의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현재 어떤 형태로 수립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 SM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현안 과제가 있고 우리 부산 그리고 선박관리산업 어떤 발전 방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결론으로 맺고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박 관리 산업 하게 되면 선원 관리를 필두로 해서 선용품, 선박 수리, 금융, 보험 등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운 서비스 산업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저명 해양 잡지인 페어플레이라든지 해운 협의회, 발틱 해운 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이 그 12가지 또는 10가지 정도의 업무 범위를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기술적인 분야의 선원 선박뿐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용선, 회계, 매매, 기타 상업적 관리를 망라하는 그런 분야를 의미하고요. 선박의 종류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테이너, 탱커, 그다음에 벌크선뿐만 아니라 대형 소형 선박 그리고 국내 선박, 국외 선박 망라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박 관리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박 관리 산업은 본래 해운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업종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운업은 우리나라의 해운법에 따라서 여객 운송, 화물 운송, 기타 선박 관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관리 산업은 해운업이 생겨나면서 생겨난 새로운 신흥 그 이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총 선복량은 2018년 대비 지금 현재 2020년이니까 2018년에 약 18억 7천만 데드웨이트 톤인데 지금 현재는 약 20억 톤의 그 선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복량은 배가 한꺼번에 과연 몇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가 동시에 이게 이제 선복량입니다. 그래서 이 선복량을 가지고 그 나라의 상선의 파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계 유수의 선박 관리 산업은 이러한 그 해운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선박 관리 산업이 생겨나게 됐고요. 세계 유수의 선박 관리 산업은 수백 척에서 천여 척에 이르는 한 회사당 그리고 선원 수도 육상과 연관 산업의 전문 분야의 종사자를 제외하고라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해상 선원의 선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박관리 산업은 주로 선원과 선박 분야의 아주 단편적인 그런 서비스 분야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상선대를 보시겠습니다. 세계 상선대는 주요 선적 국가인 35개국 정도가 되겠죠. 35개국 정도의 선박이 약 75% 그리고 나머지가 한 25%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그 관리나 선주 관리 이 비교를 하면은 선주들이 직접 관리하는 선박이 약 75% 그리고 전문 선박 관리회사가 하는 관리하는 비율은 약 25% 그렇지만 선원과 선박 소유와 선박의 관리가 지금 이제 분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25%의 선박 관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박 관리 회사를 보시겠습니다. V그룹과 앵글로 이스턴, 버나드 슐츠, 플리트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들이 세계 선박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그룹은 영국, 앵글로 이스턴, 버나드 슐츠, 뭐 그다음에 홍콩, 독일, 다시 플리트 매니지먼트 홍콩 그러니까 영국과 홍콩, 독일, 노르웨이 이런 국가에서 주로 선박 관리의 대형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박 관리는 크게 기술적 서비스와 상업적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는 선원 관리와 선박 관리, 선박 관리는 선박의 운항과 수리 이 부분이
주요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 대부분의 선박 관리 회사들은 주로 이 기술적 서비스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인 상업적 서비스는 용선 서비스, 회계, 재무 컨설팅, 그리고 기타 서비스로서 선용품, 신조 감독, 중고선 매매, 해운 대리점, 커뮤니케이션, 여행 서비스 등 아주 망라적으로 대부분의 상업적 분야를 다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SM 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현재 371개의 선박관리회사가 있는데 이 대부분이 부산과 이 영남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산 지역에는 73%, 여기에 이제 인천과 울산을 합치면은 거의 95% 이상이 우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1개의 국내 선박관리업체 중에 약 30%는 선원관리, 그리고 17%는 선박관리, 그리고 53%가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종합관리라고 할지라도 선원관리와 선박관리를 포함한 종합관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해상, 보험 등과 같은 상업적 선박관리 서비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선박 관리 업체들이 그 관리 선박 척수는 보면 외국의 유수의 회사는 한 회사당 수백에서 거의 천여 척에 이르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71개의 회사가 모두 합한 선박 관리 척수만 해도 척수가 2천 척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그 선박 관리 회사 중에 5척 미만의 선박관리가 38%, 10척 미만이 25% 하니까 10척 미만이 약 63%에 해당하는 그런 그 외국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50척 이상 선박관리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5% 미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 선박관리업체와 국내 선박관리업체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관리 선박의 규모와 사업 범위를 보면 바로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선박관리 규모를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수백 척에서 천여 척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 선박은 5척 미만의 38%, 그리고 50척 이상은 5% 이하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업 범위도 외국의 경우에는 기술적 서비스가 즉 선원과 선박 분야를 포함해서 기술적 서비스는 물론이고 회계, 용선, 보험, 해운 대리점 등과 같은 상업적 서비스 분야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과 선박의 위주인 기술적 서비스에 상당히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육성의 기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육성 계획은 2012년 2월에 제정이 되고 동년 7월에 시행이 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소관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와 세계화,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고요. 지난 2019년 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박관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에는 크게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이 있는데 선박관리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역량 강화, 선박관리산업의 신규 시장 개척, 그리고 제도적 지원, 이같이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현황 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7가지를 제가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박관리산업 등록 기준 완화입니다. 자본금 규모와 관리 인력에 관한 선박관리업 등록 기준 강화를 통해서 소위 스케일 메리트, 업체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71개의 국내 선박관리업체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그 업체가 5척 또는 10척 미만의 선박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약화라든지 따라서 경쟁력 약화, 이것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의 인증입니다. 371개의 국내 선박관리 업체 중에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 우수 SM 업체로 인증이 되면은 정부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정부 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박관리 전문가의 자격증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각 대학이라든지 전문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그다음에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자격증 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기존의 선박관리협회에서 단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장 개척입니다. 조선해양 플랜트라든지 여객선, 크루즈, 첨단 운항 선박에 대한 분야로 선박관리 산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핫 이슈가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선박관리 산업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스마트 선박에 대한 그런 관리 능력, 특히 이들 선박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의 관리 능력이 배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하여금 신규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다이내믹 부산, 해양특별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박관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각 대학이라든지 연수원, 부산항만공사, 그다음 KR, 그다음에 부산항만, 그리고 해양진흥공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박관리산업협회, 그다음에 조선기자재연구원 등과 같은 선박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유관단체가 이미 본부가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기관이 바로 선박관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제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력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윤철 부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박관리산업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식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욱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총장님의 부산의 미래 산업, 선박관리산업에 대한 발제를 들으셨는데 평소에도 우리 부산시정에서 해양 분야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높은 조회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관련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로서 특별한 의미를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떠신지요? 예, 10년은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 남원욱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보여주고 계신 성숙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의식을 동시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제 더한 것들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컨퍼런스도 그 일환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산시가 처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회적 가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30여 년간 부산 지역은 저발전 상태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양극화로는 지속 가능한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부산은 분명히 외환 내빈의 고령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의 극장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극복은 부산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한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요체입니다. 한 예로 현재와 같은 양극화 정책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부산의 청년들만 하더라도 7만여 명씩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여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 정책으로 일자리를 분산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모든 개발 제한을 구역을 풀어 집을 지어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며 지상과 지하의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 간접 시설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구의 집중과 양극화의 대재앙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부산이 사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산 좀 삽시다 라는 말씀을 선박관리산업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비롯한 산출 위주의 성장 정책을 쓴다면 결국은 수도권으로 사회적 가치가 집중되는 양극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산업과 사회문화 정책을 부산의 시각으로 짜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인구와 사회적 가치들이 집중되지 않게 되어 여타 지역과 수도권이 건강한 균형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해양도시인 부산의 특색에 맞는 해양산업 가운데 방금 이인철 부총장님께서 발제해서 말씀하셨듯이 약 98%의 기업이 부산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선박관리산업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산업인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 발전의 소지가 무궁무진한 산업 상태로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유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극단적 양극화를 부르는 국가의 구조적 발전 모델에서 타 지역의 잠재적 발전 요인을 저해함이 없이 즉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없이 현재의 기업 분포 상황을 성장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분산을 깨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이 바로 선박관리 산업입니다. 부총장님이 발제에서 보듯이 선박관리는 선원관리, 선체관리, 선형품 공급, 보험관리를 넘어서 금융 용선 선박 매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해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박관리 산업은 20세기의 선원 송출의 역사에서 비롯된 선원관리 위주의 열척 인해의 관리업체가 75%에 달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업체도 대부분 대형 선주사의 인하우스 기업인 이자 기업의 형태로 은밀한 의미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3자 관리에서는 드문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박과 선원관리를 벗어나 금융보험 등의 상업적 선박관리를 할 수 있는 3자 관리회사를 위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박관리 전문가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한 선박관리업 등록 기준 강화와 M&A,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수주 혜택 제공 등 부산말로 꼬시래기 재살뜯기 경쟁을 지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승선 경험이 있는 회계사를 해무 및 공무감독으로 기용하여 행하는 선박관리를 넘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상업적 선박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채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주사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응용한 관리기술을 개발 채택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화주는 용선을 국내 선주에게 그리고 BBCHP 용선주나 국적선의 선주는 선박 관리를 국내 기업에 맡길 수 있는 혜택 등 동기부여를 강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것들의 실행을 담보할 국가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부산의 업체 전문가들이 개정을 주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선박관리산업 등의 육성이 사람이 돌아가는 부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의 이 컨퍼런스가 그 시발점이 되었음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남은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윤철 부총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더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우리 선박 관리 산업은 어떻게 보면 선박 종합 서비스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박 관리 산업 협회는 오늘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많은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종태 부회장님, 기업들이 느끼는 그 이 SM 산업, 선박 관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박관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종태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 처음 나와서 좀 떨리고 있는데요.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산업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제신문과 KNN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윤철 부총장님, 그 다음에 남은욱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박관리산업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운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선은 선박 화물을 3대 구성요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원과 선박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선박관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가지고 이 예전에는 해운회사는 선주다는 그런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주와 해운회사는 아주 개념이 많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일본의 3대 해운회사가 각각 한 천여 척의 배를 운항하고 있는데 100척만 자기 자사 소유이고 나머지 900척은 거의 대다수 용선 상태입니다. 이는 선박 펀드를 이용한 선박 선주와 해운회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박 펀드가 발전을 하고 또한 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세일앤리스백이 되는 선박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주와 해운회사의 이 차이는 아주 이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박 관리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선주는 선박 투자에 집중할 수 있고 해운회사는 이 화물의 유치와 관련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은 결국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제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관리산업을 얘기를 할 때 과거에 이제 선원관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관리 했던 이 내용들이 1980년대에는 거의 5억 불을 이래 외화를 유치하는 아주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성선을 원하는 해기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한 2,000척의 선박에 8,000명의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비원과 해상, 육상의 관리자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 부산에 1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1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윤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선박관리산업 발전
5개년 계획 2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시에 저희들은 추가로 3천 척의 선박과 1만 1천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부대 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6조 1천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철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스마트 선박의 출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기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선박관리 전문가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게 우리 산업의 큰 기회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윤철 교수님과 똑같고 이 남희 원장님과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저희들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어떻게 가장 핵심인 해기 인력과 선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느냐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선박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산업의 영역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실 것 같은 그런 대형 회사를 한두 개 어떻게 육성해 나가느냐 그게 저희 산업의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 우수 인력의 확보 또 글로벌 진출 아마 이 관련 산업에 명운이 걸려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박 관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우리 발제에서도 있었고 앞에 토론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으셨는데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COVID-19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도 초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국가 간의 교역에서 하늘길도 막히고 육로길도 막혔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안 막힌 길이 바닷길입니다. 이러한 바닷길을 연결하는 게 선박이죠. 그래서 이런 선박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선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이 선박관리 산업입니다. 또한 이 선박관리 산업이 부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윤철 부총장님이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박관리 산업 현황,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선박관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선박관리 산업은 앞서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원관리, 또 우리 부산이 잘하고 있는 선박수리,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집중되고 있는 선용품, 선박 기자재 등과 같은 연관 산업들이 엄청나게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 선박 관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발전법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부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 혹은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선박 관리 산업의 미래를 좀 그려고 발전 방향을 생각해야 될 때 어떤 키워드로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까? 앞서 이윤철 부총장님의 발표에서 전 세계 선박 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20에서 25%만이 선박 관리 산업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80%는 아직 자사에서 선박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선박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선박 관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무엇일까? 저는 스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K-방역의 중요한 키워드가, 성공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정보의 투명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즉 스마트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박관리산업의 답은 특히 우리나라, 우리 부산 지역이 잘하는 그 키워드는 스마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 즉슨 스마트 선박관리가
우리 부산 지역의 미래에 찾아가야 될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주들, 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의 주인들, 선주들이 이 선박 관리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는데요. 내 선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선박이 건조되어서 폐선될 때까지의 운영되고 관리되는 모든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궁금할 때 볼 수 있는, 그게 스마트죠. 그래서 선주들이 욕구,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답은 스마트 선박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선, 해양, 또 선박 관련되는 연관 산업들, 우리 선박 관리와 관련된 상하방 산업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 관리 산업을 이하에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명식 본부장님, 우리 선급은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 선박 관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SM 산업, 선박 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선급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코멘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한국선급경영기획본부장 김명식입니다. 김종덕 박사님의 견해대로 선박관리산업 발전은 선급의 발전과의 그 이어지 발전과 매우 그 연관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SM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와 같은 컨퍼런스가 이렇게 열리게 된 점은 저희 선급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윤철 부총리께서 이제 그 발제문을 통해서 선박 관리 산업에 속한 여러 분야들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선박 관리 및 심사 관리 분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선박 관리 산업과 선급이 다소 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선박 관리 영역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검사 부분과 심사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속한다. 그런데 이제 그 검사, 및 심사 이 그 관리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국제 협약, 또 선급 규칙, 또 그리고 국내 법규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파 활동은 굉장히 그 어떤 선박 관리 산업의 종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 산업에 그 종사하고 있는 종사들이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난한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한국선급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세미나, 기술정보 제공 등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잠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단된 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급 규칙, 국제협약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30여 차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M이라든가 ISPS, MLC 협약과 관련해서 요건 해설, 또 내부 관리자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 80여 차례 이렇게 그 연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육 부분은 상당 부분 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수익자 환급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설사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그 수반된다 하더라도 저희 선급이 사회하는 차원에서 또 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만큼 최소 비용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그 어떤 이동 정보랄까, 또 격리 정보랄까, 또 승선 허가 정보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동향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도 그 이해도 많이 있지만 이걸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급 또는 검사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 자칫 안전 문제라든지 다른 선박 결함의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다음 토론 때 우리 성급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창진 지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이 들었습니다만 이 선박 관리는 이 안전 문제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연안선사의 경우는 뭐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선박 관리가 선주에 의해서 관리된다든지 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조합 입장에서 향후에 선박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운조합 부산 지부장 김창진입니다. 저희 조합은 1948년도에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 약 2,200개 회사가 가입되어 있고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약 4,200여 척이 해운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정책 지원, 공제 사업, 그다음에 사업자금 대부, 유류 공급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 조합과 해운업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 관리 이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으로 본다면 선원 관리, 선박 관리, 그다음에 용선, 보험, 회계 등 여러 가지 해운업계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종합 망라해서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적으로 볼 때 선박 관리업은 순수 서비스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선용품, 선박 수리, 선박의 부품, 조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연관 효과로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 또한 선주와 운항선사의 경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선박 관리와 안정적인 선용품 공급 등 선원 조달로 인해서 선주의 경영 환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운업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연안선대를 본다면 한 개 업체당 1.9척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관리 업체가 약 400여 개 업체 약 2천여 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300개 업체가 5척 미만을 관리하고 있는 영세증을 멸치 못하고 있는 게 관리업의 또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업도 영세하고 우리 선주들 연안해운업계에도 영세하다 보니까 법률적, 제도적 그런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또한 선원 고령화로 인해서 선원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안 우리 해운업계 현대화, 대형화 또는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선박 관리 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박 관리업이 기술적, 상업적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술적 서비스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적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선박 관리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산시와 해운업계 그 다음에 부산시 법조계 학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아태회사 중재센터가 부산에 설립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연관된
기술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업적 서비스에 연관된 이러한 산업을 부산에 육성한다면 부산의 경제계도 살릴 수 있고 부산의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관리업계의 선원 업무 중에 선원 육성, 선원 관리는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선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이를 뒷받침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박관리 육성산업 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굉장히 잘 작성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해운업 내지는 관리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속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드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 부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 또 제도적인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토론 1차 자유토론이 끝났는데 우리 발제를 해주셨던 이 부총장님 혹시 여기 토론 내용 중에 추가하시거나 좀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말도 있고요. 특히 우리 SM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인적 자원,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그 선박관리 전문가를 외국에서는 이제 SI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퍼인텐던트의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미 그 여러 가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SI를 양성을 하고 그 SI가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이렇게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고객들, 특히 선주들이 그러한 그 전문가들이 있는 SM사를 찾아다니는 이런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외국과 같은 SI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내 선주들까지도 우리 선박을 외국의 SM의 선박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말 시급하게 이 SI를 전문 교육기관에서 양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 선원관리, 선박관리하는 이미 전문가들은 기존의 해기사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업적 관리 특히 이 분야의 SI가 현재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SI가 빨리 양성이 되면 우리 국내 선주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선주들까지도 우리 국내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그 선박관리 산업협회에서 또 정부에서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화 교육과 양성 교육을 선박관리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마저도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적극성이 떨어지고 실제 이게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가 공인 자격을 수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 있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참여율도 저조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뭐냐면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수료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으면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전문 SI 자격증을 부여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내의 선주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주들이 선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인력 양성 또 인력 유지 이 부분은 뭐 모든 산업에 근간이 되기는 합니다만 특히 우리 선박관리 산업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슈퍼인텐던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우리 이윤철 부총장님의 발제에 대한 자유 토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5월 8일부터 저희들이 공식 컨퍼런스 사이트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질문을 사전에 받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약 60여 건이 넘는 질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SM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의견이 모두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그래서 답변을 다 드리고 싶지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계상 이 중에 제가 좀 대표적인 질문을 좀 골라서 오늘 오신 전문가분들께 답변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질문 중에 SN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또 현재 좀 직면하고 있는 산업의 침체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자칫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일성 교수님께서 한번 인력 양성과 또 산업 부가치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조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장님이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데 글쎄요, 일자리 창출 어디서부터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스마트화에서 그것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화를 기본으로 해서 기존 선박 관리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산업의 고도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기존 사업의 고도화 부분은 많죠. 하지만 이 기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리 영역을 상업적 영역으로 일단 확대시키는 부분들, 또한 선박 건조, 운항, 수리, 해체 등 선박의 전주기 종합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스마트 선원 관리,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기반의 영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상업적 관리 영역에서 선박 가격, 운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석가들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었고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 재무 능력까지 갖춘 SI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면 이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고급의 일자리가 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의 다각화가 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선박 관리 산업의 영역이 이제 국가 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외항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죠. 거의 외항선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내국적 선하고 외국적 선이 있겠지만 내항에 다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관리를 할 생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의 영역에서는 일단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내항 화물, 여객선하고 화물선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도선 등과 같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사업의 다각화, 선박 관리 영역의 확대를 1차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상 풍력, 그 다음에 LNG 벙커링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선박 관리의 또 다른 영역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마트 이 선박 관리라는 게 스마트 선박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 디지털화가 뭐냐면 2D에서 3D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단순 작업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도면으로 이렇게 보거나 영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이제는 3D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스마트 선박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D에서도 3D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정보나 자료들은 2D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선박 뭐 설계 도면부터 해서 관리 도면, 기계 부품과 관련된 도면 등등등.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박 관리를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주들이 자기 선박을 선박 관리한 회사일 때 맡길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요구를 할 것인가. 내 선박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저는 선박의 일자리, 선박 관리 산업의 일자리는 창출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물리적인 영역 확대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라는 질적인 변화에 맞는 인력 양성 그리고 그에 맞는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말씀이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방 우리 김일성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스마트화 시대 이 시대에 결국은 우리 기업이 그 역량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박관리 기업이 앞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또 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변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저 김종태 부회장님이 좀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 선박, 스마트 항만을 얘기할 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저희 업계에서 바라볼 때 스마트 선박의 이 출현은 새로운 아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회사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40년까지 그 예측을 했을 때 전 세계의 스마트 선박이 20%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 About 18%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선대는 예, 대체 선박으로 스마트 선박이 출현하기 때문에 화물 물동량 증가, 아까 이윤철 교수님이 6%, 매년 6%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그 증가가 나타났을 때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스마트 선박이 되었을 때 아까 김열성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마땅한 인력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육상에서 통제하는 인력이 될 것입니다. 육상 통제 인력이 과연 IT 전문가여야 되느냐? 선박을 경험한 해상 전문가여야 되느냐? 그게 누가 빨리 양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선원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이 선원을 양성하지 못한 유럽계 나라에서는 IT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해양대학에서 운항사를 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 선박이 바로 무인 선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선원들의 다수의 선원에 의한 선박의 운항은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다가 다음에 무인화가 될 건데 이 소수의 체계에서 쇼 컨트롤 센터와 소수의 인력의 커뮤니케이션 그 인력의 양성이 중간 단계로서 아주 중요하다. 요 인력은 저희들이 봤을 때 IT 기술이나 그 회기 능력 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원래 우리 김준성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스마트 선박의 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다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저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우리 모델을 개발하고 선제 대응을 해나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기회 요소로 활용하고 앞으로 고급 일자리, 해기사 소수의 인력이 운영했을 때 해기사들의 어떤 근무 형태는 현재 6개월 성전에 두 달 휴가 이런 형태에서 아마 항공기 조종사처럼 한 이틀 항해를 하고 다시 다른 인력으로 교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변화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이 어떤 7호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 인력만큼의 쇼 컨트롤 센터의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정말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 우리의 기회 요소로 되고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가피하게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화가 진행되면 어떤 형태든 우리 선박 관리의 전통적인 부분과 IT 부분의 결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그에 맞는 교육 시스템도 지원이 돼야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예측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리고 젊은 인력들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유인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동시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또 특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이 스마트 선박이 되면서 선박에 직접 올라가는 인력은 줄어들지 모르나 그 선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발제에서도 있었고 뭐 누차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선박관리산업의 어떻게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 위원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김종덕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김일성 교수님과 김종태 부회장님께서 이 향후에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내항 선박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부산을 위해서. 예. 전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저는 오늘 부산 시민들께서 부산의 해양과 항만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부산시의 역할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합니다. 그런 해양수도라는 개념을 빼고라도 부산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해양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울뿐인 해양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양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산을 이야기할 수 없고 부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해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은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부산시의 해양 관련 정책은 수도권 집중화 정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그러합니다만은 해양 또는 항만 관련 산업이 선박 관리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역할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무능이 이 해양과 항만관리 산업의 관리 육성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부산의 해양 항만 관련 자치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지방자치법의 그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이것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사항 속에서도 부산시는 부산시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 8대 시의회 개헌 이래 시의회는 시와 함께 우리 여기 계신 이윤철 교수님도 몇 번 참석하셨습니다만은 해양산업 관련 활성화에 관한 토론과 우리 업계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애로 사항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야만 하는 것, 세 번째로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것, 네 번째로 입법에 관한 것들로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고 있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박관리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을 분류해서 부산시가 역할을 다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이와 같은 분류된 것들을 가지고 시의회가 부산시와 함께 제도적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양 및 항만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의 재개정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박관리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례를 재정토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위법과 충돌이 생긴다면 이를 무릅쓰고서라도 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을 국회와 개정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한계 상황 속에서라도 선박 관리 산업에 대하여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시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업계와 관련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조언과 질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세업체의 난립과 이자관리 기업들의 혼재 속에서 부산의 선박관리산업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부산이 되게 하려면 아주 무척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또는 부산시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업과 또 우리 부산시 또 중앙정부 간의 협업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산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한 의지를 밝혀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네 번째 질문은 우리 그 김창진 지부장님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이 특히 우리 연안해운 또 선원들에게 끼친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뭐 특단의 조치나 또는 지원 정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제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해운조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그 컨퍼런스를 참석해서 주제 발표하신 부총장님,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뭐 스마트 선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안 선박에 대한 각계 또 정부 내지는 부산시 또는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물동량 감소로 인한 선사의 유동성 악화 또는 여객 운송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항로에 따라서 약 70% 내지는 90% 정도의 여객 감소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게 업계의 현실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한일 또는 한중 국제 페리 업계, 국제 여객 업계는 사실상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자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연안 해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등은 저희 그 조합이 직접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약 300억 원 규모로 저금리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 자금을 직접 선사의 약 380억 규모를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이것만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연안해운선사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이 있습니다. 가령 여객선 업계에는 중공영제 항로의 결선보조금,
그다음에 도서민 운임 보조금, 그다음에 국가 보조 항로 결손 보조금, 화물선사에게는 유류소 보조금, 그다음에 전환교통 보조금 등을 선지급하여 선사의 긴급한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총 규모는 약 210억 정도의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합과 그다음에 정부가 해운업계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원 관련해서 살펴보면 선원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일정의 차질을 빌어서 교육 일정이 미루어지고 또한 교육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해서 선원 대체 선원 공급이 어려운 현실이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선했을 경우는 더더욱 그 대체 선원 내지 선박 운항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화 선박 운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 외국 외항 상선대에 약 만 명 그다음에 내항 선박 약 천 명의 외국인 선원이 승선되어 있는데 승선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총 한국 머무르는 기간이 이제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원들이 투입되거나 또는 이 기간이 종료된 선원을 귀국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 없지만 선원의 질병 시 긴급하게 원격 의료 등을 통해서 선원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성급 쪽에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 SM 우리 산업의 서비스 중에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좀 더 차별화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술적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성급이 지원할 수 있는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 걸쳐 있죠.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저희들이 그 수많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면은 이 우리 산업계가 보면은 약 아까 발표 자리에서도 나왔지만은 약 300개 이상의 그 관리 선사들이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그 탱카 선박들을 실제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관리 선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나왔듯이 일부의 그러한 선박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관리가 넘어가는 어떤 부분도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제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오일 메이저 베팅 인스펙션이라든지 또 TMS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런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우리 관리 선사들이 관심도가 낮아요. 개설을 하다 보면 보통 다른 분야들은 개설을 하다 보면 1회차에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어떤 고급 분야들은 의외로 5명, 6명 이렇게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좀 전에도 여러 어떤 토론자 분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검사 심사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당장 저희들한테도 이런 실제로 승선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의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승선을 금지한다든지 또 검사원들은 그 승선이 가능하더라도 또 선주 감독들이 이렇게 승선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검사나 심사 업무가 이렇게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한계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원격 검사를 통해 가지고 선주의 그 운항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피해가 이렇게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격 그 검사 심사지도를 통해 가지고 검사 부분을 일정 기간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관리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성급이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회만 주신다면 뭐든지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원격 검사와 같은 새로운 기술 부분이 기존의 우리 대면 검사 또 직접 현장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발제자이신 우리 총장, 이 부총장님께 드릴까 합니다. 우리 SM산업이 사실은 우리가 미처 도전하지 못했던 블루오션의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 기반도 마련하고 또 우리가 가진 조선 해운 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 양질의 고용 증대 또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 우리 선박 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저한테 또 기회가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선박 관리 산업을 미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가슴에 와닿는 용어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고 또 남들이 하려고 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 그게 이제 블루오션이죠. 그게 우리 SM입니다. 우리만의 강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발제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이 다이내믹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관련 기관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입니다만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나라 동남권은 부울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실은 경제 공동체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 조선소도 먼저 이제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가. 현대, 대우, 뭐 STX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우리 부산 영도에도 우리 한진중공업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중공업이 다 이 지역에 다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배들이 입항을 할 수 있는 항만이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산항, 부산신항, 뭐 마산항, 울산항 등등 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있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 지리학적인 여건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근데 마치 이거 부산의 기업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남원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있죠. 중앙정부소관법입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업무분양표에 보니까 선박관리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법과 충돌을 한다. 사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지리학적인 위치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입지 여건이 돼 있다 뿐이지 우리 부산만의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앙정부의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산 광역시에서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블루오션, 블루칩이 되려면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할 수 있는 뭔가 협의체 구성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아까 제가 말씀 결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검사기관, 그다음에 조선소, 그다음에 선용품, 진흥공사, 우리 해진공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원의 고용을 담당한 복지고용센터라든지 기자재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미래,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아까 이제 그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는 그런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정부를 필두로 해서 우리 지방정부, 그 다음 관련 유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실천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좋습니다. 예, 말씀드리십시오. 그 남희 원장님께서 SM 산업 지원 육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업계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은철 부총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산학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미래를 토론하자. 이거 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 부과하여 제가 하나의 또 해양수산부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소관부서가 선원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선원정책과의 이 소관 업무가 선원노조, 해양계 학교, 복지센터, 연수원 아주 많은 범위에 해당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현장 업무에 바빠가지고 정책 업무를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선박관리 산업 발전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이 정책 업무를 하는 새로운 부서와 선원 노조과 같은 새로운 현장 업무를 하는 과를 신설해서 분리해서 이 선박관리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과를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은 다양하게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도 아마 추후에 우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엿듣지 않았으나 혹시 코멘트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저희가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시간 동안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코멘트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 건수가 무려 170개가 넘습니다. 이걸 뭐 일일이 물론 질문이 아닌 내용도 상당히 많고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선박관리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게 돼서 반가웠다 이런 메시지도 있으시고요. 또 한편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이제 인식도 같이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사 제도라든지 또 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말씀에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눈에 띄는 질문이 한두 개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느냐, 또 한편 어떻게 하면 아직은 영세한 우리 선박관리 기업들의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느냐, 두 가지 문제가 많은 질문에 뭐 질문 중에는 상당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조금 해주시면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 부총장님 좀 말씀하시고 그다음 우리 김종태 부회장님 조금 코멘트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케일 메리트, 규모의 경제. 굉장히 저는 경제학 전공은 아닙니다. 경제학 전공은 아닌데 제가 법학 전공이라서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분은 조금 그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민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꺼려 하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일종의 그 M&A라는 형식을 취해야지만 규모의 경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제가 용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부산의 미래 SM 산업이라는 발제를 할 때 5장에서 현황 과제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선박 관리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우수 선박 관리 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자. 여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관리업 등록 진입 장벽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지금 371개고 대부분의 그 업체들이 그 10척 미만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메리트가 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진입 장벽을 좀 높이는 예컨대 자본금 규모를 좀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관리 인력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관리 인력에 대한 요건은 외국처럼 아까 있는 SI 자격증을 가진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우수 선박 관리 사업자도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선급에서 본부장님 나와 계시지만 어떤 전문 심사기관이나 검사기관을 통해서 정말 이 SM 업체가 정말 우수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우수 인증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 해진공도 있습니다만은 이 선박 관리 이 분야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우수 업체에 대해서 할 역할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제도가 아마 마련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화를 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예. 저는 이럴 때마다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저는 군소 회원사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규모화를 해가야 되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유도해갈 수 있는 아주 이 순조로운 변화를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있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코멘트 중에 이 전문가 양성 그리고 공인제도 또 관리사 공인관리사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또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저 김윤승 교수님 어떻게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항상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선박관리산업의 인력 양성 방향을 또 저희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이 현 단계까지 왔던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선원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 중심의 고급 인력 관리를 선원 관리를 잘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하나 더 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선박 관리 산업 이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술과 상업적 관리가 가능한 SI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인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SI를 국가 공인 인증 체계와 제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플러스 우리나라만이 최초로 접근할 수 있는
SSI, 스마트 선박 관리자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마트 SI는 엄청난 능력을 솔직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격 운항 능력. 그 다음에 아마 장비들이 기관 계열의 이런 장비들이 엔진부터 들어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도 필요하죠.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해결 능력을 가지고도 있어야 되죠.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스마트 선박 관리자의 큰 어떻게 보면 교육 인력 양성 체계 두 개의 축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더 코멘트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럼 매우 아쉽습니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웹 기반 해양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논의에서 보듯이 SM 산업, 선박 관리 산업은 우리의 관심이 좀 미치지 못한 영역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그 발전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가 비록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황금 일자리, 또 새로운 지식 서비스 산업, 그리고 새로운 부산의 산업 동력, 성장 동력으로 SM 산업이 자리를 잡고 글로벌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의 큰 그림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 사전 질의와 또 실시간 댓글 질문을 통해 귀한 의견을 주신 시민들, 국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 오늘 토론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